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상쾌 통쾌한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좌회전 우회전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존에 제가 좌회전 우회전 하는 요령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에 몇몇 분들이 핸들도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자, 1인칭 시점인가 그 다음에 핸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좌회전 우회전 하는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도로를 보시면 우리 도로 차로를 유지할 때 보시면 좌측 우측에 황색선이 두 개가 나란히 보일 겁니다. 왼쪽에 있는 좌측에 있는 황색선은 중앙선이 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선은 길 가장자리선이 됩니다. 자, 좌회전할 때는 왼쪽 중앙선을 기준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회전할 때는 우측 길 가장자리선 이 꺾이는 부분이 내 우측 대시보드 끝에 와이퍼 끝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황색선이 안 보이면 그 다음에 이 중앙선을 기준을 하시고 자, 이걸 대시보드를 절반을 잘라 볼게요. 자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3에서 끝부분 사이에 자 사라졌죠. 이제 핸들을 천천히 돌리면서 자 보시면 요렇게 대시보드에 그죠 예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에 걸쳐서 이렇게 그대로 지금 핸들링 하지 않습니다. 멈춰져 있죠. 그럼 다시 들어오죠. 들어오면 내 몸 절반 정도 이제 가운데 왔죠. 이때부터 풀기 시작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우측 길 가장자리 황색선이 자 안 보이면 자 이제 살짝 끝에 걸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앙선을 보고 여기 지금 중앙선 내 몸에 있어요. 가운데 내 몸에서 이까지 가는 겁니다.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까지 가게끔 하는 겁니다. 4분의 3까지 가게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더 이상 핸들을 안 돌립니다. 다시 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만약에 내가 저 중앙선이 안 보인다. 안 보이면 핸들 돌려야 돼요. 중앙선이 내 시야에 사라졌다. 그러면 핸들을 돌려라. 중앙선이 저까지 안 간다. 안 가면은 핸들을 풀어라. 너무 빨리 핸들을 꺾었다는 얘기예요. 한번 예, 수정하는 방법까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길 가장자리 선이 안 보이면 이제 끝에 보면 핸들링 시작하는데 내가 핸들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노란선이 지금 딱 봤더니 안 보여요. 자 노란선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자 여기 오른쪽 황색선이 벌써 내 창틀에 4분의 1 지점을 넘어서 중앙으로 가는 거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많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빨리 돌려주셔야 돼요. 돌리면 여기 황색선을 찾아야 돼요. 중앙선을. 보이죠, 이제? 이제 내 몸쪽 요 정도 들어오면 이제 풀기 시작. 이때 브레이크 살짝 쓰셔도 돼요. 예. 다시 한번. 안 보이면. 자, 핸들이 늦었어. 손이 안 보여! 그럼 빨리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선이 보입니다. 재빨리. 이번에는 선이 아예 가지도 않는 거죠. 네, 가지도 않을 때 얘기입니다. 자, 선이 저까지 4분의 3까지 대시보드까지 가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시트 포지션을 너무 낮으신 분들은 이제 방석을 깔고 앉아서 높이셔야 됩니다. 이번에 선이 많이 보일 때 네, 자, 선이 많이 보일 때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네, 황색선이 자, 안 보이고 핸들링을 하는데 자, 내가 핸들을 너무 빨리 꺾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꺾었으니까 많이 보이죠. 자, 조선이 많이 보여요. 지금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럼 살짝 풀어야 돼요. 풀고 다시 맞춰서 다시 이렇게 꺾어야 돼요. 자, 상황에 맞게끔. 자, 그래서 자 핸들에 대해서 정답이 없어요. 내가 그냥 감으로 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시야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안 보이면 자 황색선을 내 4분의 3에 걸쳐서 이렇게 그러면 싹 들어오죠. 풀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황색선이 안 보여. 빨리 돌려. 황색선이 많이 보여. 근데 핸들링을 빨리 한 거예요. 빨리 한 거니까 살짝 풀었다가 다시 감아. 이해되셨죠? 자, 보십시오.
예,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자, 우측 하는, 우측 도는 방법입니다. 자, 브레이크만 떼고 우리 장내기는 할 때 아무것도 안 밟고 가죠. 자, 아무것도 안 밟고. 자, 황색선을 봅니다. 안 보여? 안 보여? 빨리 돌려. 그리고 노란선 보고 풀어. 자,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자, 안 보일 때. 자, 여기 오른쪽 황색선. 자, 안 보여? 돌리는데, 황색선이 어디 갔지? 돌려요. 그러면 보이죠? 풀어요. 자, 됐죠. 이번에는 황색선이 많이 보인다. 많이 보이는 건 내가 핸들링이 너무 빨랐던 거예요. 너무 빨라가지고 차보다 차가의 속도는 10인데 핸들 속도는 12로 돌린 거예요. 그럼 황색선이 내 앞에 있어요. 그냥 저기도 많이 보이고 그러면은 핸들을 살짝 풀었다 감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만 보여드립니다. 자, 자, 내가 보이고 핸들을 빨리 돌린 거예요. 많이 보이네. 살짝 풀었다가 다시 가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브레이크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보이는데 내가 빨리 돌린 거예요. 황색선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뒤에 걸리겠네. 살짝 풀었다가 4분의 3에 걸쳐지면 살짝 다시 감아 풀고 감아 이렇게 하시면 넘어갈 일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 틀려요. 내가 딴 데를 보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엔 좌회전 설명드립니다. 좌회전은 좌측 황색선만 기준되면 됩니다. 좌회전은. 자, 보시면, 우리 자전거 탈 때, 우리가 핸들을, 자전거 탈 때 좌측으로 꺾을 때 어딜 보죠? 좌측을 봅니다. 근데 처음부터 좌측을 보는 게 아니라, 자, 앞을 보시면 황색선이 보이죠? 황색 보입니다. 이게 내 대시보드에 안 보이면 핸들 꺾는 타이밍이 아니라 왼쪽을 보셔야 돼요. 왼쪽에. 지금 왼쪽 황색선이 사이드 미러, 어디 있죠? 위에 있죠? 이렇게 갑니다. 아직 꺾으면 안 돼요. 미리 우리 전방을 안전을 확인했기 때문에 왼쪽을 보시고 사이드 미러 위에 있던 황색선이 내 사이드 미러 끝에 살짝 걸쳐질 때. 자, 걸쳐져 보면 요 밑으로 보면 황색선이 보이죠, 이게. 내 사이드면 절반에 있는 이 타이밍. 이때부터 도는 거예요. 이때 밑에를 보셔도 돼요. 이 황색선을 보시고, 흰선을 보시고, 이렇게 타고 갑니다. 다 이렇게 들어온 거 보고, 앞에 보고, 자, 여기 황색선 들어오죠. A필러에 대충 한 밑에서부터 꼭지점에서 5cm 정도 올라오면, 들어오는 거 보면, 이제 풀기 시작. 자, 다시 한 번만. 자, 좌회전은 왼쪽 황색선만 기준되면 됩니다. 앞에 전방 안전 확인했고요. 자,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왼쪽 보고, 아직은, 돌리는 게 아니라 사이드 미러 위에는 황색선이 요 밑에 황색선이 이렇게 사이드 미러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돌리기죠. 이걸 타고 가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타고 갑니다. 이렇게 타고 갑니다. 자, 이제 타고 가고 앞에 보시고 풀고. 자, 이때 타고 갈 때 이 황색선이 사이드 미러를 벗어나거나 사이드 미러 너무 안 보이거나 이럴 때는 핸들이 늦었거나 빨랐겠죠. 자, 핸들이 늦으면 왼쪽에 있는 황색선이 사이드 미러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때 핸들을 빨리 돌려주시고, 내가 아예 황색선이 안 보인다. 그럼 핸들을, 내가 너무 빨리 돌린 거죠? 그때 살짝 풀면 되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우회전하고.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앞에 우선 봅니다. 안전 확인했고요. 자, 황색선을, 자, 보고, 앞에 보고, 대시보드에 사라지면 왼쪽 보고, 자, 여기서 내가 핸들이 늦었어요. 늦었더니, 이렇게 벗어났어요. 이렇게 벗어난 거 보이죠? 이때는 빨리 돌려서 붙어줘야 되겠죠. 붙어주고 그 다음에 타고 가죠. 들어올 것 같으면 살짝 풀어주고 다시 감아주고. 자, 다시 감아주고 풀어주고 안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자, 안 보이면 자 내가 벌어졌어. 그럼 빨리 돌려요. 그죠? 예, 그리고 빨리 다시 원상복귀하고 앞에 보고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핸들을 빨리 돌린 거예요. 타이밍이 너무 빨라가지고 아예 황색선 자체가 안 보여요. 안 보일 때는 내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장내 기능 좌회전 하려고 도는데, 자, 돕니다. 자, 여기 앞에 황색선 안 보이니까 왼쪽을 봤어요. 근데 빨리 돌렸어요. 손이 아예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죠? 여기 위에 있죠? 밑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었는데 위에 있잖아요. 이러면 살짝 풀어줍니다. 그럼 밑으로 보이죠? 그걸 다시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핸들링은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속 동작으로 두 번만 보여드립니다. 우선 많이 보일 때,
자, 보고 왼쪽 봤더니, 오, 선생님 벗어났어. 어이구, 돌려야지. 그죠? 예, 이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늦었을 때는 핸들이 차속도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핸들을 좀 더 빨리 해주는 겁니다. 예, 제일 좋은 건 딱 사이드 미러 절반을 밑에 여기 항색선에 타고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핸들은 차속도에 비례하게 돌리시면 되지만, 예, 늦었을 때는 빨리 돌려라. 그죠? 선이 안 보이면 살짝 풀어라.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가는데, 항색선 안 보이네. 이제 핸들을 해야 되는데, 늦었다. 어이구,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빨리, 재빨리. 그죠? 자, 다시 이번에는 항색선이, 예, 안 보일 때 내가 핸들을 빨리 한 거예요. 핸들을 빨리 해서, 이러면 풀어주고 다시 감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 두 번. 제일 좋은 거는 사이드 미러를 타고 간다라는 거. 자, 이제는 제일 정석대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핸들을 꽉 잡고 있으면 핸들 조작을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핸들을 꽉 잡지 마세요. 예, 핸들링이 좋으려면 꽉 잡으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보고, 안 보이면 제일 좋은 거는 브레이크 살짝 쓰셔도 돼요. 이렇게 보이죠? 이걸 타고 가는 거예요. 밑에 보이죠?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갑니다. 이제 앞에 보시고 풀고, 여기 제일 이상적이겠죠. 다시 안 보이면 왼쪽 보고 사이드 미러 밑에 타고, 그죠? 이렇게 타고 갑니다. 앞에 보고 들어오는 거 보고 풀고. 자, 적절하게 브레이크 쓰시는 건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핸들을 늘었을 때 빨리 돌리고 풀고 하셨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내가 멈췄다 가셔도 상관없어요. 내려서 이렇게 가다가 벌어졌어요, 그죠? 멈춰서 다시 꺾어서 이렇게 브레이크 떼고 이렇게 붙으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맞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운전엔 정답이 없어요. 자, 우리 특히 여기 좌회전, 여기 때 좌회전 또. 자, 왼쪽에 지금 점선이 그려져 있긴 한데 없는 데도 있어요. 점선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마시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항색선이 안 보이면 저기를 봅니다. 아직 저 위에 있죠, 중앙선이, 그죠? 아직 위에 있어요. 그래서 더 가야 돼요. 더 가시고, 자, 내 사이드 미러랑, 자, 이렇게 끝에 여기, 예, 요 끝부분하고 황색선하고 일치할 때, 이때부터 핸들링 하는데 밑에 가상의선이 그어졌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타고 가면서 이렇게 사이드 미러 끝에 붙여줍니다. 보이나요? 붙여주면서 여기서 더 이상 핸들을 안 돌려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시고 푸십니다. 자,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똑같아요. 단지 선이 있고 없고 차이에요. 여기 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보이면 보고 끝에 걸리면, 자, 이렇게 끝에 노란선을 맞추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가끔 직각으로 꺾이는 좌회전, 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좌회전 있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꺾이는 항색선 있죠? 우회전하고 똑같아요. 항색선이 안 보이면 저기 항색선 보이죠? 여기 끝에가 걸칠 때 이제 밑에 보면 보이죠, 항색선이? 이걸 똑같이 타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고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보시고 풀어주면 되겠죠. 다시 한 번만 더. 네, 똑같이. 자, 항색선이 안 보이면, 자, 여기 밑에 보이죠? 그때는 여기 가운데 넣는 것보다 끝에, 요 끝에 항색선을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죠? 항색선을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을 보고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내가 뭘 보고 핸들링을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 자신 없으면 한번 살짝 정지했다가 브레이크를 떼시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좀 더 돌기가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좌회전하는데 꺾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한번 이 항색선이 안 보일 때 한번 정지하세요. 이렇게 정지. 그리고 아직은 위에 있는 거 보이죠, 선이? 자, 떼고 선 가면서 밑에 들어오죠? 들어오면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예, 안 걸리고 돌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상으로 좌회전, 우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다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 꼭, 예, 장례 기능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육회 상쾌 통쾌한 운전 강사 슈레스입니다. 감사합니다.